안녕하세요, 승짱토이입니다. 오늘은 탄피를 이용하는 장난감 총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 총은 타구팔이고요. 독일군이 썼던 총이고 배그에서 쓰이는 총입니다. 일단 총구 앞에는 칼라 파츠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칼라 파트를 만들었고 밑에는 이렇게 대검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바이포트가 장착되어 있고 바이포트는 이렇게 접히고 이렇게 펴질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격 안 할 때는 이렇게 접고 저격할 때는 이렇게 필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부분과 이 부분에는 이렇게 멜빵끈이 달려있고 멜빵 보시면 이렇게 검정색 클립 같은 게 있는데 이거를 앞으로 하면 이렇게 길어지고 뒤쪽으로 하면 이렇게 길이가 짧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는 AK식의 가늠자가 있고 위에는 이제 스코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탄창이 장착되어 있고요. 옆에 보시면 이렇게 탄창 멈치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밀어서 탄창을 내리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탄창이 이렇게 분리되고 개머리판에는 이렇게 탄띠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탄을 여기다가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볼트 액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탄창에다가 총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실총과 동일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총을 다 집어넣고 이렇게 총이랑 그 다음에 볼트를 끼워주면 끝나갑니다. 자 이제부터 볼트 액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발사! 그리고 이 총은 에답이고요. AWM이라고도 불리는 저격총입니다. 일단 총구 앞에는 이렇게 소음기가 장착되어 있고 소음기 앞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칼라파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란 총구를 쭉 지나가면은 이제 잡는 부분에는 이렇게 레일이 달려있고 앞서 보여드렸던 카고팔과 똑같이 밑에 이렇게 바이포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바이포트는 앞서 보여드렸던 카고팔처럼 이렇게 접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격할 때는 이렇게 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카고팔과 똑같이 스코프가 장착되어 있고 스코프는 이 부분을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배율 조정이 되고 앞서 보여드렸던 카고팔과 똑같이 에답도 탄창을 쓰는 총인데 탄창 멈치는 옆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탄창 멈치를 이렇게 민 다음에 탄창을 내리면은 이렇게 탄창이 이렇게 분리되고 뒤에 견착대는 이 부분이 원래 그 조절이 될 수 있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에답은 이렇게 길이가 조절되지가 않고 작동 방식은 실총처럼 그 실제 에답처럼 이렇게 볼트 액션 방식입니다. 자 이제부터 볼트 액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탄창에다가 탄피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탄창에 총알을 다 채워넣고 이제 볼트를 뒤로 그 다음에 탄창을 이렇게 끼워주고 볼트를 다시 넣어주면은 이제 사격할 준비가 끝납니다. 자 이제부터 볼트 액션과 탄피 배출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발사!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총은 매그넙이고요. 권총입니다. 일단 총구 앞에는 이렇게 칼라파츠 표시가 되어 있고 위에는 이렇게 가늠자가 있고 가늠자에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칼라파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있고, 이제 방아쇠 부분에는 이렇게 조정관인데, 조정관은 안전 단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장치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뒤에 방아쇠가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방아쇠가 내려가서 이렇게 사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이 탄창 멈치 같은 게 있는데, 이걸 이렇게 밀어서, 이걸 이렇게 밀면은 이렇게 탄창 같은 게 빠지게 되고, 탄창에는 이렇게 탄피가 이렇게 여섯 개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 뒤쪽에다가 삐비탄 이렇게 한 발씩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이걸 이렇게 다시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하는 다음에, 뒤에 방아쇠를 당겨가지고 사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 총은, 카고팔이고요. 독일군이 썼던 총입니다. 일단 총구 앞에는 이렇게 칼라파트 표시가 앉아있고, 밑에는 이렇게 착권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과 이 부분에는 이렇게 멜빵끈이 장착되어 있고, 위에 실제 카고팔처럼 가늠자가 있고, 위에는 이렇게 스코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카고팔의 잠금 소자입니다. 그래서 볼트를 뒤로 당긴 다음에 앞으로 밀어서 내리면은 한 발씩 장전되는 거죠. 그리고 안전장치는 노이즈 뒤쪽에 있는데, 안전장치는 지금은 단발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하면은 안전입니다. 그래서 안전으로 되면은 이렇게 노리쇠가 작동되지 않고, 단발로 되면은 자 이렇게 노리쇠가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바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뺀 다음에 노리쇠를 뒤로 당기면 이렇게 노리쇠가 해제되는 레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스코프의 이 빨간색 이 부분을 이렇게 켜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레이저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볼트 액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볼트를 뒤로 당긴 다음에 이 안에다가 칸을 이렇게 실제 총처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볼트 액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발사!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탄피를 이용하는 총들을 보여드리는 영상을 찍었는데요. 탄피를 이용하는 총들 중에서 저는 카고팔이랑 에땀 이렇게 두 가지가 제일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빠이빠이.